똑같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비즈니스를 이루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체중이 어떠냐, 보상 플랜이 어떠냐. 아요, 보상 플랜도 중요하고 제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당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돈도 많이 안 주고 대가도 없는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투사라고 하죠. 현충일이 어저께 했죠.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들은 생각을 바꾸는 순간에 자기 스스로 모든 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고,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신세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남한테 기대가지고 혜택증 볼까? 너?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 그 시작점이 되는 그런 분이 여기 도로스가 그런 분이 들어가. 나는 시크릿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는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나의 에리티드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느꼈어요. 오케이. 누가 당신을 보고 네가티브한 소리를 하고 말을 안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거하고 당신이 성공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 에리티드가 바뀌었다. 좋은 에리티드, 굿 에리티드, 그거를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저분은 이미 성공을 향해서 불이 붙었어요. 로켓, 박켓을 슉 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걸 스탑시킬 수가 없다는 그런 존재가 스스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저러한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을 때 제가 농담삼아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비쌉니다. 이 강의는 굉장히 비싼 강의예요. 비쌉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다음에 일요일날 나를 잡읍시다. 혹은 월요일날 잡읍시다. 그래서 시간을 잡았습니다. 많이 안 오면 어떡해요? I only need one good people. I only want one. Two is better. $300 much better. But one is very important. 한 사람으로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퀀텀 에너지 이 주파수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잘 보세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못 봤으니까. 천 명을 모았는데 천 명이 전부.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앞에 이 스테이지에 쓴 사람은 I'm your boss. 나 이렇게 커. 난 크라운이야. 난 블루 다이아몬드야. 니네는 아니지. 나는 블루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나는 보스야. 어? 거기에서는 이 레소넌스, 공명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올바른 주파수로 내가 선택을 하고 진짜 성공자의 마인드를 갖고 그 주파수를 발전시켰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아니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만, 네? 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수익이 더 많아질 텐데 그것만 계산하고 있는 분하고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분이 안 그래. 예? 그죠? 네. 돈 많이 벌어보셨죠? 그렇죠. 예. 이분은 눈빛이 그게 아니에요. 대화하는데 뭐 서로 좀 서툴지만은 그죠? 대화하는데 우리는 느낌으로 그걸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단지 현실적으로 비즈니스를 끌고 가는데
빠른 거를 이분들이 좀 알아서 배워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성공들을 좀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태도가. 내가 돈을 많이 벌 거, 벌게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나랑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데 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도 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죠. 그죠? 그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 주파수예요. 그게 퀀텀 에너지. 이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무한히 공급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을 잠시 한번 가져보기로 하고 그 전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일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업라인 얘기하고 뭐 막 설명하는 거 열심히 듣고 끄덕끄덕하고 졸리면 졸고 그러는 거냐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은 뭐냐 하는 거 그걸 모르니까 전부 그냥 전화해서 아휴 여기 좋은 거 하나 또 왔어 이리 와 모여봐 안 모여요 안 모이면 막 속상해하고 아 나도 안 해 그래요 그죠? 온라인한테 제품을 보여줘요 시크릿 제품 좋은 걸 보여줘가지고 막 데몬스트레이션도 해주고 와 놀랬어 야 되게 좋다 그런데 이거를 나만 느꼈지? 내가 아는 사람들도 같이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초청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죠 운전면허를 따놓고 차 끌고 와 그랬더니 겁이 나니까는 진짜 끌고 와 그죠?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 그거죠 그 넥스트 스텝이 뭐냐 넥스트 스텝 What is next step?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각도 어떻게 하는지 순서가 있어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퀀텀 에너지가 팍팍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나한테도 큰 좋은 영향을 주고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올바른 방법으로 안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오늘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텝 넘버 원. 꿈을 설정을 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데 왜 하느냐는 이유가 됩니다. 왜 하는데? 도로시가 하니까 그냥 따로 하는데? 그럼 그거는 자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내 오프라인 하니까 난 그냥 따로 한다. 아니, 왜 하는데?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돈을 벌게 되면은 그 돈 갖고 뭘 할 건데 뭘 사고 내가 진정으로 갖고 싶은 게 뭐고 사람 소유욕이 있어요 진정으로 가지고 싶은 게 과연 뭐였느냐 무엇이든지 좋아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좋아요 적어요 종이에다가 놓고 적어 나는 뭐 메르세데스 좋은 꿈이에요 나이스 빌라 좋은 꿈이에요 여튼도 좋은 꿈이에요 적어요 적어 근데 어떤 분은 내 여자친구한테 사줄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금반지 한 50만원짜리 그거 사줄 만한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무 작으니까 감춰 아니에요 적어요 내 여자친구한테 사줄 머리핀 적어요 네? 내 여자친구 발톱에 칠한 매니큐어 그거 사주고 싶다 적어 Write down 네? 그냥 사소하고 다 적어봐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풍요로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꿈으로 무장이 점점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적으세요. 사소한 거 적어봐요. 순서 없이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적다가 보면은 깜짝 놀래요. 어? 내가 갖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았던가? 그런 느낌이 올 때 비로소 성공의 길로 원스텝 나가는 거예요. 나는 뒤졌다. 그런데 드림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적어보세요. 갖고 싶은 게 뭐예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당신한테 지금 10억이 있다면 그 형을 주면 뭐 할 거예요? 어린 애처럼 적어봐라 그랬는데 안 적어. 유치해서. 뭐가 있어요? 적으라는 그래서 dreams 이거를 쭉 나열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 필요 없습니다. 적어야 돼요. 제 꿈 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생겼어요. 제가 타는 차를 너무 오래 타더니 타이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비하는 친구가 하는 소리가 타이어 빨리 걸어라. 타이어 걸으라고 물어보니까 엑스트라 돈이 꽤 들어. 타이어값이 꽤 비싸요. 그래서 아 돈을 조금 더 벌어가지고 타이어 갖고 와야지. That's my dream. 내 자동차에 타이어 바꾸는 거 제 꿈 중에 하나예요. 그 꿈은 살면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드림을 지금 써놓은 것 뿐만이 아니고 계속 적어가셔야 돼요. 계속. 아프리카 어린애들이 굶어 죽는 거 내가 도와주고 싶다. 나 그게 꿈이다. 적어요. 그리고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1억을 기부하고 싶다. 적어요, 적어.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적지를 않았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가 되지를 않아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각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뇌에서 퀀텀 에너지를 마구 만들어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마구 그냥 막 상지사고. 그러면 자,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자. 예쁜 강아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귀여워요. 다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귀엽고 예쁜 강아지를 키웠다든가 그건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 순간만 비즈니스가 끝나면 반지 그거만 그려보세요. 아, 참 이쁘다. 네? 요새 장미꽃이 막 피는 철입니다. 가다 보면 학교, 어떤 학교 이렇게 담장에 장미꽃이 그렇게 막 흐드러지게 펴 있어요. 향도 좋아요. 그걸 보면서 와 좋다, 굿, 좋다. 냄새도 좋고 꽃도 이쁘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사랑의 느낌이 확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연애의 감정도 좋지만 아무튼 어떤 대상에 대한 그 아름다움 이런 거에 대한 사랑 그런 느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로 하는 I love it 이게 아니고 느끼는 그런 전율이 살살살살 올 정도로 사랑을 느끼게 돼. 좋다는 그 아름다움. 그걸 느끼는 게 바로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런 상태에서, 아, 차도 이렇게 있고, 집도 이렇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하고, 너무 좋다. 그리고 자기 도취에 빠져야 됩니다. 드림 빌딩 할 때는. 마치 그것들이 이 앞에 이미 차려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저는 아까 이렇게 오다가 보면 여기 저 BMW X6가 서 있어요. 저는 그런 차를 좋아해요. 타고 내 차가 왜 여기 와 있지? 마치 내 차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드림이에요. 그걸 비주얼라이제이션, 드림은
시각화시키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세요. 살아가면서 내가 또 어떤 바라는 게 나타나면 적으세요. 그리고 또 직접 가서 보고 그걸 우리가 꿈을 점점 구체화시켜가고 시각화시켜가고 그걸 반복해서 점점 더 강렬하게 시각화시켜가는 그 과정입니다. That's dream building. Dream building을 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비즈니스 한다고 암만 시간 보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이루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간혹 가다가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로또를 맞았다든가 근데 꿈이 없어요. 그러면 2년, 3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가요. 돈 다 없어져요. 내 목숨이 끊어질 정도의 위험한 상황에 내가 빠졌어도 드림을 가지고 계속 상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끊어져요. 저기 험악한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 네? 자기 팔인가 바위에 껴가지고 자기가 자르고 탈출한 사람 있죠? 드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드림.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들어요. 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걸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 에너지, 그 모든 걸 내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지금은 하나만 생각해봐요. 하나만. 그거를 이 지구라는 이 우리가 태어난 이 지구 플래닛 Earth 여기다가 일단 내려놓으세요. 저 깊이 지구 가운데 그게 저 지구 가운데 들었어요. 자, 내가 바로 앉아보세요. 바로 앉아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자, 들이마실 때 그게 싹 녹아가지고 내 몸으로 쫙 들어와요. 머리까지 올라옵니다. 그게 확 채워요, 내 몸을. 그리고 됐고 다시 들이마시고 그 드림 그게 녹아가지고 다 빨리 올라옵니다. 내 몸으로 예, 내 몸을 그냥 쭉 빨리 오는 그런 전율을 느끼셔야 돼요. 또 뱉고 딱 숨을 들이마실 때 그 에너지가 내 다리를 통해 가지고 몸을 통해서 머리 온 몸으로 다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뱉을 때 내 혈관 모든 혈관과 내 세포에 그게 다 퍼져가지고 물이 들어요. 자, 그거를 지금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거를 하루에 5분만 하세요. 5분만. 하루에 5분 그 하고 조는 시간도 5분이 넘어요. 어? 그런데 하루에 5분 동안 그래 내가 한번 이걸 한번 저 지구에다가 내 꿈,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녹여놨어. 난 지구 위에 서 있어. 나는 이 지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지구는 나한테 보안이 줘요. 그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자, 다 밑에다가 꿈을 놓고 호흡할 때 그 꿈들이 그대로 다 녹아서 내 몸을 자고 들어와서 뱉을 때 내 세포에 전부 퍼져갖고 그 내가 꿈이라고 적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물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 몸에 물이 다 들었기 때문에 속으로 겉으로 들었으면 지우기나 하죠. 비주얼라이즈. 그 다음에 내 거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호흡할 때마다 이게 습관이 되면 한 3, 4일만 하면요. 습관이 되면 숨 쉴 때마다 드림 빌딩이 자동으로 돼요. 그 꿈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냥 모여서 미팅할 때 한번 써보고 뭐 장난하듯이 써보고 하하 웃고 즐거웠다 그러고 끝난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게 내 거가 돼버린 게 한 3, 4일 한번 해보세요. 5분씩만. 50분도 아니에요. 5분씩만 하면 내 거가 돼요. 떨쳐버리려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남들이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우리 사람 사람이 달라졌다. 괜히 희죽거리고 웃어. 왜? 나는 호흡할 때마다 그게 나한테 계속 들어와서 그냥 향기롭게 그냥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룬 거야. 이룬 거야. 메르세데스 딱 보면은 내가 지금 바빠서 시동을 안 걸을 따르면으로 가. 예? 저건 내 차야. 저것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모델 나오면 그것도 내가 내 차로 할 거야. 막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물들여가지고 완전히 빠져버려야 돼, 주인은.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주인 하나를 끄집어내요. 다 끄집어내지 마세요. 너무 아까우니까. 한 세 개 정도만 끄집어내서 그거를 언제까지 내가 현실 세계에서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건축사들이 빌딩을 질 때 설계 도면을 만들죠. 설계 도면 만들고 그걸로 끝납니까? 자, 이제 언제 짓든 그냥 하여튼 저가 그러고 덩그러 쓰지 않아요. 공기가 있고 결정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기초,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1층, 언제부터 언제까지 2층 해가지고 120 층 빌딩이 언제 끝난다라고 딱 나와요. 계획. 골 세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자동차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1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는 엑스트라 머니를 내가 수입을 벌으려고 그러면은 그럼 화끈하게 내일 이러지 말라고. 현실적이지 못해요. 아, 그러면 내가 누굴 만나고 하여튼 비즈니스가 전개돼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가능하겠다. 엑스트라로 내가 100만 원 수입이 시크릿에서 내가 수입이 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러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나는 이걸 타이어를 내가 교체하는 그걸 마이 원 오브 마이 드림, 그걸 내가 실현한다. 그리고 정화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생활인으로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게 비주얼라이징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내가 내 세포에다가 이 드림을 녹여가지고 완전히 착색을 시키기 전에는 이게 안 됩니다. 시크릿이든 뭐든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라도 갖다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요. 어떡할까? 맨날 주저하고 있는 거밖에 안 돼요. 뭘 어떻게 해?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업라인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다 업라인이에요. 누군가의 업라인이시라고 이제 앞으로. 업라인 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꿈을 강요하지 마라. 단지 안내만 해주고 너는 왜 그렇게 꿈도 없니?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주입식 교육 우리 하자는 건 아니죠. 스스로 꿈이라는 걸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느 날 탁 이게 와요. 아, 내가 바보같이 있었구나. 날더러 좀 더 현명하게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저분이 나한테 계속 그래 노력을 해왔구나. 인내해하면서 가르쳐왔구나. 그거를 깨달은 순간에 그분은 이제 성공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업라인은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주 따뜻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꿈도 이제 다 했어요. 골 세팅도 했어요. 스텝 2. 이 결심을 해야 돼요. 커미트먼트. 그냥 메이크 커미트먼트. 결단을 내리는 그냥 결심. 그냥 한번 해보지. 이게 아니고 이 커미트먼트가 잘못된 사람들 이혼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쁘니까 그러고 아 이뻐 나랑 결혼해줘 했다가 며칠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 나 썰어 막 이래가면서 이혼해 또 이쁜 사람들은 거기서 꼬랑쳐들어 그건 커미트먼트가 없는 거예요 드림도 없기 때문에 커미트먼트가 없어요 이 결단은 왜 그거 있잖아요 깊이 있고 해내고야 만다 어떤 상상을 하셔야 되냐면은 아파트 옥상에 이렇게 파이프가 나와 있는데 이걸 잡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네? 30층 아파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놀래요? 안 놀래요? 놓으면 죽어요. 절대로 안 놓는다. 결단이에요 그게. 네? 아 이까짓 거 그러고 뭐 한번 탁 놓고 죽으리라 그게 그건 결단이 아니라 포기지. 결단은 난 살 이걸 해야 될 때까지 이게 매달려 있기가 계속 힘이 들죠.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계속 끝까지 잡고 있는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꽉 잡아버리는 게 결단입니다. 자 이런 결단을 스스로 내리셔야 돼 이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라인 입장에서는 이 결단된 모습을 사람들한테 자기 애티튜드 가지고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달려서 한 시간 동안 매달리면은 이제 성공이에요. 5분 정도 지났을 때 힘들어 죽어요. 자, 업라인이 해본 사람이 여기서 밑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야, 힘들면 포기하고 죽으세요? 아니죠. 견뎌, 힘 더 줘.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나도 했어. 너 할 수 있어. 네? 그 얘기를 계속해서 용기를 줘요. 용기를 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리더다. 툭하면은 아예 그까지 뭐 하려고 해? 네가티브한 소리 하는 분은 비록 그 사람이 현재 직책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끝까지 you can do it. 내가 같이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자! 그게 리더예요. 그 심플한 바로 그런 행동, 그런 정신력 그걸 갖는 게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이다. 스텝 3. 자, 이제 비즈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되는데, 뭐,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멋진 빌딩은 내가 짓고야 말겠다. 커미트먼트까지 다 했어요. 어떻게 생긴 빌딩을 내가 어떻게 해서 짓고야 말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건 지어야죠. 지으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게 네임리스트. 건축은 뭐 건축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네로 마케팅은 뭡니까? 사람이 모여서 하는 비즈니스. 사람이 모이면 사람에 의한 비즈니스. 그럼 내가 아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정리를 해요. 그때 정리하라고 했더니 이제 여기 다 들어있어. 그래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 500명 들어있어 이 안에. 네. 그러세요? 펴봐. 폰도 딱 펴가지고 500명을 따로 접어.
따로 종이에다 적어도 돼. 수첩에다가, 네임리스트에다가. 왜냐하면 이거 갖고는 내가 이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점점 늘어나다 보면. 그럼 그래서 따로 이걸 적어야 돼요. 카테고리별로 적어야 돼요. 친구. 친구도 이제 여러 있죠? 학교 친구. 직장.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친척. Relative. 적고. 그 다음에 뭐, 이웃, 동네 사람들. Your neighbors. 네, 적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이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아, 저기 몇 동 몇 호 사는 사람이다. 그런 것도 적고, 이름을 모른다. 전화번호만 있다. 그러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냥 적어요. 적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아, 이 사람은 장관님인데, 현지. 아이고. 네. 응? 아, 이 사람 대학 교수인데, 잘 나가면 교수님인데. 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하지 말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이 내놓은 마케팅 더 잘해요. 장관님이 한번 빵, 이게, 튕면은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응?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드림이 있고 골이 있고 커미트먼트 이거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의 장관이 되고 교수님이 되고 뭐 박사님이 되고 위대한 뭐 의학자가 되고 했겠어요? 이게 다 있어 왔던 사람들이에요. 내놓은 마케팅은 아니지만 이랬기 때문에 성공이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얘기만 바로 딱 듣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안 내려도 잠깐 기다리고 그게 괜찮은 것 같다. 어? 플랜 B로도 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잘 플랜 A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다 비교해서 따로 기록을 해라. 자, 네임 리스트 써놓고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뭐가 되느냐? 아니죠.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내가 이 리스트를 보고 거기다가 이제 옆에 비고를 안에다가 메모도 해야 돼요. 메모도 이제 해가면서 하는데 올바르게 컨택을 하는 방법 이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초청을 해라. 어디로 초청하느냐? 이런 미팅 혹은 집에서 이렇게 미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우스 미팅 할 때. 그런데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흔히 초청할 때 뭐를 씁니까? 전화 쓰죠. 전화. 자, 전화해가지고. Dorothy. La Secret 시작했거든. 내 돈 마케팅인데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 너무너무 좋아. 150만 원어치 내가 사고 들어갔거든? 너도 그거 한번 해볼래? 아, 그러면 단, 그 전화 받은 친구가 뭐래? 나 지금 시장에 두부 사러 가는 애다가 전화 받았는데 뭔 소리야? 하, 아, 참. 어, 알았어. 응, 안 그래도 나중에 통화해. 그러면은. 뭘 먹거래는데 나 혼자 왜 전화를 이렇게 받는 것이야?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네. 그건 마치 뭐냐면 결혼하셨어요? 도르시? 제가 이제 굉장히 이뻐 보여, 좋아 보여가지고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 제가 얼마나 잘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Basically, he says if you like someone, he's not gonna go right into try to show you exactly your steps and procedures. 그럼 바지를 여기까지 내밀고 서가지고 나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랑 결혼해 주실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람들까지 그런 게 있어요. In that phone call. 그게 뭡니까? 돌씨가 저한테 프로포즈 한다고 해놓고 윗도리를 홀랑 벗고 나랑 결혼해줘요? 결혼하고 싶다가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하나의 프로포즈 하는 건데 지금 컨택하는 건데 호기심을 자극을 해야 돼요. 불러일으켜줘야 돼요. 호기심. 그게 뭐지? 이게 스티뮬레이트 큐리오시티. 예, 큐리오시티. 예? 그러니까 큐리오시티를 상대방이 불러일으키려고 그러면 내가 모든 얘기를 다 해주고 안 돼요. 그렇다고 할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Don't lie. 모든 얘기를 다 해줄 수는 없죠. 그 얘기를 해요. 만약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Dorothy? 내가 여기 팔자주름이 생겨가지고 나 최근에 고민이 됐었는데 병원을 갈까 어딜 갈까 그러다가 누가 이거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아니 그걸 발라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그거 없어졌어. 뭐 그런 게 다 있나 몰라? 시크릿 얘기도 안 하고 제품 얘기도 안 했어요. 단지 뭐 그게 없어졌어. 팔자주름 여기 주름이 많이 지워졌어. 야, 그 신기한 일도 다 있지? 그랬더니 그게 뭔데? 그래. 그게 뭔데? 자기도 그렇거든. 고민이거든. 친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게 뭔데? 나도 사실은 뭐 정확히 그걸 뭐 지금 아는 건 아닌데 그거 한번 그거 나한테 얘기해 주신 분은 한번 만나볼래? 어디 편안한 시간 나랑 약속하지 뭐. 편안한 대화가 돼요. 그 안에는 호기심이 있는 거야. 이제 큐레이터. 팔자주름이 없어진다고? 그럼 이마주름도 없어지고 눈가주름도 없어지겠네? 그 사람은 사람이니까 똑똑하니까 막 생각을 해요. 주름이 없어진다고? 보톡스 맞는 거 아니야? 주사 맞는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야. 심플하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15분, 20분 있다가 닦아냈는데 그거 한두 번 했더니 많이 좋아졌어. 놀라워. 그게 뭔데? 나 잘 몰라 나도. 아는 척 하지 말라. 내가 유창하게 그 성분에 대해서 다 알고 그래도 전화로는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막 얘기를 하면 다,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나랑 원탄 가서 같이 모욕도 하고 딸과 먹고 막 이러고 친해. 근데 내가 너무나 아는 척을 많이 하면 아이고 언제부터 아주 외웠구냐. 응? 달달 외웠구나. 그런 뉘앙스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시크릿 제품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연구진이 이걸 개발한 그 연구진에서 알고 있는 것만큼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 잘 모르겠는 거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봐 라고 해서 컨택을 하고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초청을 해야 돼요? 초청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무조건 우리 시크릿 센터로 데려와야 돼. 그러면 한 방에 보내는 거야. 너 약속할 때 우리 집에서 볼까? 우리 집에서 볼까? 그런 거예요. 그게 베이스예요. 우리 집에서 볼래요? 우리 집에서 볼래요? 네, 우리 집에서 뭐 봐도 좋고 그냥 뭐 찬란 뭐 하지? 내가 케이크도 맛있게 해서 야 한번 먹으면서 한번 얘기하지? 그러면 서로 부담이 없어요. 아 내가 갈게. 혹은 네가 올게. 뭐 약속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초이스를 둬야 돼요. 우리 집에서 만날까? 니네 집에서 만날까? 글쎄 뭐 어디 바깥에서 만나는 게 어때? 아 그것도 좋지? 스타벅스에서 만날까? 뭐 어디서 만날까? 두 개를 항상 던져줘야 돼요. 그건 마치 뭐냐면은 되게 잘못한 사람이든 잘한 사람이든 상을 하나 줄까 두 개 줄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두 개 그래요. 단순해요. 잘못한 애한테 너 한 대 맞을래? 두 대 맞을래? 한 대요. 한 대는 맞아. 거기 습관 있다 보면 한 대 맞을래? 두 대 맞을래? 안 맞으면 안 돼,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choice를 가지고 해야 돼요. 항상.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데니엘이라고 합니다. 데니엘. 데니엘한테 프로포즈 하는 방법. 나랑 결혼할래 안 할래? Danny, you wanna marry me? Will you marry me or not? Choice. He's like, give me a choice. 이렇게 하면 안 돼. Daniel, will you marry me this year or next year? Marry는 딱 적어놓은 거야. 네? 오래 갈래? 내년에 갈래? 그럼 듣는 Daniel은 나는 붙잡혔다. 어? 이 친구가 나를 붙잡고 나랑 결혼하려고 아주 단단히 마음먹었구나. 커미트먼트를 보여준 거예요. 초이스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번 달에 나랑 결혼하자 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거든. 미국도 갔다 와야 되고 어디 뭐 스케줄이 있어서 안 돼. 이번 달에 안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뭐래요? 초이스 없이 약속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나는 뭐예요? 아이 내가 싫은가 보다. 내가 오해를 하게 돼요. 이 사람 스케줄은 아주 그래서 초이스를 항상 현명하게 가지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자, 올 수 있는 미팅은 하우스 미팅. 그래서 1대1 미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2대1 미팅이 좋아요. 2대1은 뭐냐? 나하고 내 업라인하고 프로스펙트하고. 정 안 되면은 나하고 내 친구 프로스펙트하고 만나서 내가 보여주는 거. 이것도 뭐 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처음에는 안 되죠. 자,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썩 잘해도 제품에 대해서도 잘 알고 보상 플랜에 대해서 잘 설명이 가능하고 이미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도 업라인하고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왜? 업라인은 뭡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고 만나기 전에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오늘 만나는 사람은 나한테 이걸 소개를 시켜주고 사람 굉장히 나이스하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 평소에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면 나 그 사람 참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라고 그 한마디만 해주면은 그 사람 본 적이 없는 이분은 그래? 옷이라도 바로 입어야지. 맨발로 안 입고 양말이라도 신고 있어야지. 마음이 달라져요. 즉 듣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이걸 이제 뒤집어서 거꾸로 업라인은 이걸 이제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베리피케이션 베이스가 돼요. 업라인은 베리파이를 미리 하지 않으면 문제가 벌어져요. DL파이. 아, 뭐 있어. 저기 뭐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기 한번 들어봐. 내가 잘난 척 하는 거야. 나는 낮추고 내 업라인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높여줘야 돼. Verify. 나는 처음에 얘기 들었는데 참 나는 야 원래 좀 늦잖아. 너는 똑똑하니까 네가 잘 듣고 혹시나 좋은 생각 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아이디어도 좀 얘기 좀 해줘. 이 사람도 높여줘요. 이 사람한테 설명을 업라인도 높여주고. 그래서 이 업라인이 얘기해주니까 쏙쏙 잘 받아먹어요. 미팅 딱 끝나고 나면 어때요? 뭐, 괜찮은 비즈니스다. 야, 니 깡나가 어떻게, 그래, 야, 니 깡나가 팀이 돼가지고 말이야.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팀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좋은 형태야, 2대1이. 이거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나는 미국 가물고 있어야 된다. 에리파이 다 해놓고, 업라인을 설명하고,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줄 때, 옆에서, 끄떡끄떡. 그, That's your role. 이러고만 해. 거기다가, 아,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 이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끼어들면 안 돼. 디에리파이가 돼.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걸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So, even though he has 그게? 2대1 미팅에
초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미팅의 종류가 또 있죠. 오픈 미팅. 오픈 오퍼튜니티 미팅이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넓은 장소에 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그룹의 리더 되시는 분이 사업 설명 내지 뭐 제품 설명 이런 거를 섞어서 하든가 아니면 사업 설명을 주로 하든가 하는 그런 그 사업의 기회를 설명하는 그런 사업 설명회가 되죠. 오픈 오퍼튜니티 미팅. 줄여서 오픈 미팅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그런 건 주로 호텔에서 하죠. 호텔 세미나로 옮겨가지고 하고. 한국처럼 이렇게 저 트레이닝 센터가 있어가지고 뭐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하는 거지. 축복받은 거예요. 미국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미국에는 이런 트레이닝 센터가 없어요. 리더들이 미리 그 지역의 호텔 예약해갖고 세미나로 예약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 내고 들어와요. 모든 디스트리뷰터들이 미리 참석 비용을 내고 들어와요. 뭐 10불이든 들어올 때 $10, $20 내고 들어와서 그 호텔 그 렌트 피를 지불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 오픈이 됩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트레이닝 센터가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좋아요. 오픈 미팅이에요. 자, 스텝 넘버 5. 오상분에는 설명한다라고 했고 두 줄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뭐가 그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두 줄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해서 매출이 이렇게 벌어져 갖고 이 한쪽에 뭐 10%를 계산을 해 갖고 이게 수입이 계산이 되면 얼마가 될 텐데 뭐 살래? 그거 갖고 뭐 할래? 드림빌딩을 계속 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예, 네, 보상 플랜만 이렇게 외워가지고 설명하면은 안 들어와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당신이 하고 싶은 것 중에서 뭐 사고 싶은 것 중에서 뭐 애들 뭐 유치원 보내는 거, 뭐 기타 등등이 지출할 내역을 그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유치원비가 이렇게 빠지잖아. 이걸로 이렇게 지불해줘도 되고 한 달에 당신 차 운행하는 기름값 얼마 들어? 50만 원. 50만 원이면 한 달, 두 달 정도 노력했더니 100만 원 나오니까 벌써 50만 원 길, 공짜로 차 타네. 재미있게 그렇게 드림을 현실 생활에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를 자꾸 얘기를 해줘가면서 해야 돼요. 진짜 바보 같은 리더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100만 원 들어왔으면 물건 사야지. 매출 맞춰야지. 재미없어서 못하는 거야. 그럼 나는 돈 받을 때마다 슬플 제품만 사고 싸놓고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걸 써라 하는 거야. 드래곤 호텔 가서 뷔페도 먹고 23,000원 일인당. 그래 5만 원 벌면 뭐 할래? 그럼 도로시가 그런다. 드래곤 가자. 5만 원 벌었으니까. 응? 또 23,000원 내면은 우리 뷔페 먹어. 그러면은 그럼 괜찮겠는데? 그리고 현실 그 느낌이 확 와요. 그러면서 시크릿 비즈니스를 통해서 현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뤄가겠구나. 그래갖고 당신이 여기서 제일 높은 그 핀이 뭐예요? 레벨이? 우리 여기요? 우리 그룹의? 네, 플래티넘. 여기 네, 시크릿이 크라운으로요. 크라운. 네. 제일 높은 네, 당신 크라운 되면 수익이 얼마 돼요? 크라운 월드 하면 1억, 10억, $1 million. 매달 10억씩 벌면 뭐 할래? 그때는 얘기가 돼요. 한 번에는 딱 빠져주고, 플러스 계속 커미션 하죠. 그렇죠. 그 정도 수입이 이렇게 되면 될 텐데, 뭐 할래? 그랬을 때, 이 정도면은 자가용 헬기 하나 사야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트윈빌딩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숫자라 그렇지 뭐 절대로 그건 안 될 거야 이래요. 트윈빌딩이 안 돼 있으면
보상 플랜 얘기할 때 드림 빌딩을 같이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쇼더 플랜. 쇼더 플랜. 제품도 잘 보여요. 데모스트레이션도 보여주고. 자, 데모스트레이션 보여주는데 이제 막 이렇게 손 막 문지르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손에다가 뭘 보여줬어요. 피끈피끈하고 좋아졌어요. 그래놓고 어떤 호들갑을 넣고 떨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특히 한국 사람들. 자, 좋아졌어요. 그거 물어보면 돼. 어때요? 만족음. 그럼 자기가 이렇게 느끼려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좋은 거를 내가 해주고 나서 그 사람이 느끼고 표현하게 하는 게 쇼더 프로덕트 데모스트레이션의 목표예요. 근데 느끼고 표현하기도 전에 이거 봐! 얼마나 좋아져!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이거 알려면 신기해 죽겠지? 그럼 상대방이 뭐 좋긴 좋네 뭐 이렇게 허들가붙더니 마음의 문을 이렇게 닫으려고 경계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완전히 뭐 장사꾼이구만 나를 이렇게 절하해서 볼 수가 있어요. 데모스트레이션 보여주고 한번 느껴보십시오. 향도 느껴보시고 피부 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거울도 보시고 좀 달라지셨으면 어떻게 달라졌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랬더니 여성분들은 표현 잘하죠. 남자들은 잘 안 해 또. 그런가?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남자들은 그런데 여성분들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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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러면 여기서 웃어주면 돼요. 네. 거기다가 이 사람은 확실히 좋아진 부분은 내가 감탄을 하고 팔자주름 이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면 또 거울 보고 이렇게 막 오 이것도 좀 펴졌네. 네, 그거 필라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돈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제품이 훌륭한 제품입니다 라고 안내를 딱 해주고 이 사람이 이야 저런 거를 내가 소개받았네 라고 마음을 자기가 가다듬기 시작한다는 거죠. 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스텝 넘버 6. 어떤 분들은 플랜 보여주고 프로덕트 보여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뭐 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은. 단지 얘기 듣고 나니까 돈 버는데 도움이 되겠구만. 제품 이렇게 하니까 아 이런 이 정도 제품이면 뭐 보상 플랜하고 이렇게 가능성은 있겠구만. 이 정도까지 오픈마인드 살짝 한 상태인데 그 다음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뭘 알아서 할 게 뭐 있어. 이제 문 닫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실수예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show the plan 다음에는 follow-up이 반드시 follow-up 혹은 through through follow through 이거 계속해라는 뜻이죠. 이거 through는 그래서 show the plan 플랜과 프로덕트를 보여주고 그분을 2시간 동안 붙들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쇼드 플랜, 쇼드 프로덕트 딱 하고 시계나 볼을 한번 닦고 오늘 내가 너무 장시간 얘기를 하고 시간 많이 뺏었네? 그럼 그 사람 더 듣고 싶어. 더 듣고 싶은데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마무리 단계로 가면서 나는 다음 만남을 약속을 해야 돼요. 내일하고 모레, 우리 또 초이스 주죠? 내일하고 모레 언제가 좋겠어? 집에서 또 만나서 차근히 하지? 48시간 이내에 다시 만나야 돼. 이거 끝난 다음에는 넥스트 미팅을 약속을 해라. 그래서 팔로우업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돼.
오늘 이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일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내일 모레 같은 시간에 또 재밌고 유익한 메뉴를 가지고 정말 뒤집어지는 세미나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그때 오시면 좋고요. 라고 해서 오시고 싶어요? 말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도 넥스트 미팅은 미리 생각을 해뒀다가 스케줄 잡아뒀다가 공지를 하고 그분들이 선택하도록 자꾸 던져줘야 돼요. 자, 오늘 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안에 들어가세요. 뭐예요? 그냥 가, 오늘로. 끝. 그 사람 다시 만나려면 또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럼 마음이 닥쳐있구나. 약속을 내일 만난다, 모레 몇 시에 어디서 만난다라고 약속을 하고 헤어지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아, 내일 모레 내가 스케줄을 비우고, 내가 뭘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죠. 능동적인 그런 시간을 하는 거죠. 팔로우업을 통해서 하는 거죠. 팔로우업 할 때는 뭘 하느냐. 그분하고 꿈에 대한 얘기. 상황 봐서 커밋먼트가 아니더라도 꿈에 대한 얘기하고, 나 이거 한번 해볼래? 커밋먼트가 되면, 네임리스트 같이 작성하는 거 같이 도와주고. 컨택하는 방법, 인바이트 하는 방법, 이거 배운 대로 큐리오시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됐다라고, 이런 거는 이제 같이 대화를 편안하게 차 한잔 하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풀어가세요. 그러면은 그분은 이미 내 비즈니스에 푹 들어와서 자기 비즈니스를 꿈꾸고 있다는 얘기죠. 네, 팔로우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줄 정보 많죠? 제품 가질 수도 많으니까 그거 같이 얘기하고, 이때는 팔로우업 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 보여주고 프로덕트 보여주고 나면 팔로우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걸 먼저 딱 생각을 해야 돼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 이건 마치 이정표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이정표나 말아 그냥 가다 보면 어디 가겠지, 그렇게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일곱 번째, 굳이 나눠서 일곱 번째예요. Check your upline, ask your upline. Upline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이제 내가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내가 올바로 해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호적거리고 헤매는 건지 그 상황을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 때는 메모지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초청할 사람들이 누가 있고 어떻게,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내 다운라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 사람이 뭐 매출을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나도 감은 잡고 있지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 비즈니스 내가 더 잘하지, 뭐 돌시 온라인이 뭘 알기는 뭘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러면요 저기 삐딱하게 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도와주고 싶어도 너무나 멀리 나가가지고 도움의 손길이 잘 닿지를 않는 데가 있다. 그럼 누구 손해요? 돌시 온라인 리더가 이렇게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나만 혼자 있는 자기가 그래서 업라인과 카운슬링 해라. 마지막 여덟 번째가 1번부터 7번까지를 행동으로 옮기고 가르쳐. 듀플리케이션. 자, 이 안에 녹아있는 철학이 뭐냐면요, TIO에으로 끝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네 가지 TIO에 뭐에 설명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어요. Visualization. 네? 시각화 시키는 거.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선생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가지 Four shuns, T-I-O-N shuns. T-I-O-N shuns, T-I-O-N-S. We did the six shuns in one of our I teach English teacher. T I O N shuns. As a Korean. I teach English teacher. Visual English. 시각화를 시켜라. 아까 꿈에 대한 얘기 오셨고 goal setting 하고 그거를 시각화 시키는 방법 배우셨죠? 어디서도 이걸 안 가르쳐준다. 퀀텀 터치에서는 가르쳐줬어요. 그 드림, 그 목록을 전부 지구 이 그 용암 속에다 다 녹여놓은 상태에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그래갖고 내 세포 하나하나에 전부 다 입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몇 분? 5 minutes. That's enough. Very good. Visualization. Everything. 두 번째, edification. 이게 정리해드린 거예요. edifying은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틀린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이렇게 하면 더 성공적이고, 저렇게 하는 모습이 당신 더 멋있고, 당신 그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너무 아름다워 죽겠어. 이런 거예요. 에리파이 하는 거예요. 에리파이의 시작은 누가 합니까? 업라인이 합니다. 에리파이를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에리파이 먼저 줘야 돼요.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I love you. 그랬더니 이분이 I love you too.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다운라인이 옆구리 찌르면서 I love you 기회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해피한 거예요. 그때부터 edification이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은 비즈니스가 제대로 안 간다. 내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서 올바른 형태의 edify를 해야 돼요. 업라인 먼저 좋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edify의 대상은 내 업라인, 그 다음에 이 product, 그 다음에 보상 플랜. 전부 좋잖아요. 대단한 거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회사, 멋지죠? 예, 이렇게 하고, 회사가 앞으로 나갈 비전, 그거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를 해야 돼요. 처음 edify가. 예. 그리고 굉장히 듣는 태도가 좋아요. You have very good attitude. In this seminar. I love you. Love you too. Next year, right? Yeah. Next year. Right. Next year, right? Next year. 막 웃음소리가 나고 분위기가 4명이 있는데 400명이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죠? 굉장히 분위기 좋아지고 이 비즈니스 나 할 만 난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요. edification 중요합니다. 이 edification이 안 되면 도로시 혼자서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하다가 살 빠져. 10만 들어. I love you 하면 진정으로 I love you 하면 그걸 받아서 I love you too 하면서 나도 내 다운라인한테 도로시 하는 거 딱 보고 어? 저분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내 다운라인 분들한테 알라뷰 알라뷰 해줘야 돼요. 잘했어 잘했어. 네? 그 다음에 you can do it. You cannot do it이 아니면 you can do it. 그런 얘기를 그냥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잘 보세요. I love you. 눈을 쳐다보고 진짜 좋아.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해주셔야 돼요. 대화하실 때 눈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가지고 비주얼라이징 했죠?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레이저를 쫙 주면서 장미 향기가 나는 눈빛을 쫙 주면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표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웃어요.
웃어도 힘든 비즈니스가 세상 이사인데 자꾸 이렇게 찡그리고 얘기하면 안 돼요.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어소시에이션. 모여야 돼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깨진다. 자꾸 모여야 돼요. 네? 네, block together. 모여야 돼요. 세미나가 있고 그러면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해보고 그 분위기가 계속 공명을 일으킨다. 아까 레슬런스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점점 높아져요. 어서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비즈니스 안 하는 어느 저 이 친구들 모임 이런 데서 술 먹고 파티하고 하는 것보다도 나중에는 이 비즈니스 세미나에 오는 게 더 재미있어. 응? 여기 오면 도널스 업라인이 유키는 도이 그 소리도 한번 해주고 I love you로 등을 두드려주고 here's cake 케이크도 주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좋아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duplication. 복제하라는 거죠. 따라하라는 거죠. 듀플리케이션 처음에 작은 것부터 좋은 거를 따라하셔야 됩니다. 나쁜 거를 따라하려고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나쁜 거 따라하려고 안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요. 또 현명한 온라인은 나쁜 모습을 안 보여줘요. 그거 따라하면 내 비즈니스가 망가져요. 절대로 네거티브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긍정적인 얘기. 네? 자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그러고 막 욕을 해. 너 왜 나를 좋아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난 테이블 없으 네. 앞으로도 참 그 좋은 쪽으로 자꾸 해석하는 습관을 자꾸 가져야. 네? 자꾸 그거 아세요? 언론이라는 거는 좋은 것도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자꾸 뉴스를 던져주죠. 언론 그 뉴스 이렇게 보다 보면 이상해져 기분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라는 거죠. 내상.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다. 오, 사람이 죽었네. 그게 아니고 오, 나보다 조금 먼저 가셨네. Jesus loves him. 먼저 불렀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부드럽고 깊이가 있다는 거죠. 자, 좋은 거를 보여주고 행하고 그거를 따라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A-step parent도 내가 올바르게 행동으로 옮기면 다운라인 분들이 적어가면서 따라해요. 네? 근데 이거를 말로만 하면은 다운라인들도 말로만 하고 있어. 행동으로 하는 거. 여기 행동으로 옮기면 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자 이게 네 가지 굳이 얘기를 하면 portions. 이걸 잊지 마시고 이걸 매일매일 생각을 하면서 5분 동안 비주얼라이제이션 호흡하고 명상하고 5분 동안 그걸 할 때 이런 걸 생각해. 아, 포션 있었지. 이 네 가지 션을 내가 항상 덕목으로 갖춰야 되는구나.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는 이런 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계속 다짐을 해가면서 비즈니스 해나가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들으시는 태도가 너무나 훌륭한 사업자분들이셨고 제가 볼 때는 도로시 사장님하고 같이 팀워크 잘 맞으면서 해가지고 훌륭한 리더분들로 성장할 거로 제 눈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